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법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본인 PC에 내려받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스마트폰에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 어플을 터치해 주십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들어가면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첫 화면을 폴더로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클라우드에 만든 폴더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저희는 본인 농장 폴더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폴더 목록 중에 저는 아리올 농산인데요. 본인 폴더 목록을 터치해서 폴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인 폴더로 이동한 상태고요. 본인 폴더에 기존에 올라갔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사진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아리올 농산이라는 폴더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단추를 터치해 줍니다.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맨 위에 사진을 터치해 주시고요. 모든 사진을 터치해 줍니다. 본인이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최근 농장 사진 찍은 사진을 한번 선택으로 터치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2개의 사진을 선택했고요.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12개의 사진을 네이버 클라우드 중 아리올 농산이라는 폴더에 올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래 올리기를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가 올리기 완료됐고요. 일단 아랫부분 완료 항목을 삭제해 주시고요.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 올리기 목록이라는 창을 X단추를 터치해서 창을 없애주면 이렇게 아리올 농산이라는 폴더가 처음에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본인 PC에 내려받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본인 컴퓨터에서 일단 인터넷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십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는 네이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에 로그인 하셔야겠죠. 초기 홈 화면이 네이버라고 하면 바로 로그인 해주시고 혹시 다음이라고 하면 이 검색창에 네이버라고 해서 일단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네이버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본인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본인 클라우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끝에 있는 더보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네 번째 네이버 클라우드를 클릭해 줍니다. 이게 PC에서 본인 클라우드로 이동한 상태고요. 저희가 사진을 올려놓은 폴더를 찾기 위해서 이 왼쪽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동막대를 쭉 끌어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폴더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폴더를 클릭하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렇게 폴더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스마트폰에서 아리올 농산이라고 본인 농장 폴더에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PC에서도 본인 농장 이름인 아리올 농산을 클릭해 줍니다. 왼쪽에서 아리올 농산을 클릭을 해주면 이 오른쪽 장에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폰에 있던 사진이 이렇게 PC에 가지고 온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저장을 해놓는 거지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자르기나 또는 편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본인 PC에 내려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리올 농산 폴더에 사진이 몇장 없기 때문에 이걸 전부 선택할 때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될 수도 있고요. 다시 컨트롤 A로 풀어보겠습니다. 또는 몇 개의 일부분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사진만 선택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릭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맨 처음 걸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내려받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 위에 보면 메뉴 중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줍니다. 혹시 본인 PC에 내려받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ActiveX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랫부분에 ActiveX를 설치하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일단 저는 허용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본인 농장 폴더인 아류 농산 폴더 클릭. 이 사진을 모두 내려받기 위해서 컨트롤 A 내려받기. 예를 눌러주시고요. 내려받기를 하면 클라우드 어플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게 체크되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이 업데이트라고 뜨는데 여기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라고 뜰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ActiveX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은 이렇게 폴더 찾아보기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보통 우리 교육용에서는 D드라이브에 본인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내려받게 했었죠.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로컬 디스크 D드라이브를 클릭을 해주시면 D드라이브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농장 이름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농장 폴더에 내려받겠다는 뜻에서 아랫부분에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 농장 사진을 현재 본인이 앉아 있는 PC에 내려받고 있는 화면입니다. 완료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내려받기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잘 내려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터넷 창을 이 오른쪽 위에 이 한일자를 최소화 버튼이라고 하죠. 최소화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 아래로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만일 윈도우 본인 컴퓨터가 윈도우즈 10 버전이라고 하면 내 PC라고 뜰 거고요. 혹시 윈도우즈 7 버전이라고 하면 내 컴퓨터라고 뜰 겁니다. 내 컴퓨터나 내 PC라는 아이콘이 똑같은 거니까요. 본인 PC에 맞게 찾아서 더블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파일을 내려받은 위치가 이 왼쪽에서 내 PC 안에 이 D드라이브에 내려받았기 때문에 D드라이브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PC D드라이브 안에 있는 본인 농장 폴더가 나오고요. 이 농장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스마트폰에 있던 사진 이렇게 PC로 내려받은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법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PC에 내려받는 방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